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심인석 기자입니다. 원래 이번 방송 내용은 이제 5회가 끝난 다음에 정리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저희 담당 PD가 설 연휴를 길게 쉬겠다며 지금 찍자 그래가지고 사회 내용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저 새끼 놈이 또한 얘기 또 하나 담당 PD 탓입니다. 자, 지금 불타는 드럼맨과 미스터 트롯 2가 13회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회가 끝났으면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대략적으로 초반부는 끝났다고 볼 만한데 초반부 정리하는 초반부 정리하다 보니까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 2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프로그램인데 이들에게 공동의 적이 있어요. 공동의 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굴까요? 공동의 적은 임영웅이죠.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김호중 뭐이 정도가 공동의 적인 것 같아요. 탑 세븐 중에 두 명을 뺀 이유는 두 분은 지금 미스터 트로트의 마스터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뺀. 왜냐면 불타는 트롯맨에서 새로운 스타가 생기고 미스터 트로트에서 새로운 스타 생기는데 이들이 모두 이 기존의 탑 세븐을 넘어서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능력해요. 임영웅을 필두로 한탑 세븐의 그 영향력이고요. 과연 이들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공공의 적인데 더큰 공공의 적이 있죠. 바로 그들을 만들어낸 서예진 대표죠. 물론 뭐 서예진 대표 한 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노윤 작가라든지 여러 그 지금까지 그 TV 조선에서 트롯 열풍을 주도했던 제작진 대부분이 지금 크레아 스튜디오로 옮겨와 있거든요. 이 크레아 스튜디오로 옮겨와 있는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 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서예진 대표라고 표현을 하자면 물론 불타는 트롯맨을 지금 서예진 대표가 만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공공의 적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서예진 대표는 불타는 트롯맨의 제작자이지만 문제는 어제의 서예진 대표죠. 모두 어제의 서예진 대표와 싸우고 있는 구도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미스터 트롯 2는 첫 회에서 20.2%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이거를 모두 현 제작진의 공이라고 돌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첫회 같은 경우에는 입소문이 나야 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첫 회는 시청률이 낮아요. 미스터 트롯 1도 12%대인가로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이거 재밌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쫙 올라오는데 첫 회부터 20%를 넘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도 TV조선이 만드는 트롯 오디션이 재밌지 않겠어? 미스터 트롯 1이 얼마나 재밌었는데 2도 재밌겠지. 일종의 브랜드 효과가 작동하면서 20% 넘는 시청률을 찍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건 어제의 서예진 대표이기 때문에 현 제작진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전 제작진이었던 서예진 대표의 이름, 그 서예진 대표가 구축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들어온 시청자들한테 아, 보세요. 예전 거 재밌었지만 우리 가니까 더 재밌어요. 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시청률이 20.2에서 시작해가지고 20.8, 20.9, 또 20.9, 21%를 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제 서예진 대표가 만들어낸 브랜드 네임에다가 현 제작진이 한 공로를 볼수 있는 건 0.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갈굼이 있을 거예요. 야, 좀 잘해야지. 20.2에서 왜 이렇게 시청률이 안 올라? 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더큰 건, 이거는 그냥 명목적인. 아, 무슨 브랜드 효과야. 이미 뭐 시청자들이 다 서예진 대표 나간 거 아는데, 우리 TV조선 새롭게 한다는 거 알고 20% 찍은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해가 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어제 서예진 대표가 만든 미스터 트롯 시즌 1 같은 경우에, 4회까지는 19.4%였어요. 4회까지 비교하면 지금이 더 높아요. 5회에서는 25.7을 찍었어요. 과연 미스터 트롯 2가 5회에서 25.7을 찍을 수 있을 것이냐? 지금이 4회까지가 20.9니까 거의 5% 가까운 4.8%를 더 올려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던 미스터 트롯 2가 5회에서, 물론 5회가 이제 설 연휴 때 방송되고 뭐 이런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갑자기 25.7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5회가 되면 미스터 트롯 1이 미스터 트롯 2를 이기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이러다가 미스터 트롯 1에서 기록했던 최고 시청률까지 2는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내부적인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어제의 서예진 대표는 지금 아마 TV조선 현 제작진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고 있을 거예요. 미스터 트롯 2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서예진 대표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서예진 대표하고도 싸워야 돼요. 다시 말해, 불타는 트롯맨과의 경쟁도 신경 안쓸 수가 없죠. 불타는 트롯맨이 3회에서 4회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시청률이 0.5% 깎이면서 역시 정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8%대 시청률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8%대 시청률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역전이 가능한 다시 말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수치거든요. 게다가 현재까지 시청률에서는 분명히 앞서 있지만 이게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게 시청률만으로는 물론 시청률이 가장 쉽고 가장 명확해 보이는 평가 기준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그래서 화제성을 따로 조사하는 기관도 나올 정도로 화제성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 참가자들 상위권 참가자들의 팬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모든 트롯 열풍의 시작점은 송가인이었고 송가인의 팬덤 아이돌만 있는 게 아니었네. 트롯 스타도 팬덤이 생길 수 있네. 이게 트롯 열풍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청률에서는 지고 있지만 불타는 트롯맨이 화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대등하거나 내지는 조금 앞서 있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좀그 방송 관계자들 몇 명한테 좀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미스터 트롯2하고 불타는 트롯맨이랑 두 개의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이나 이런 거를 평균 내서 보면 미스터 트로트가 더 우세하다. 문제는 상위권에 올라있는 지금쯤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참가자들의 몇몇을 놓고 보면 불타는 트롯맨이 더 나아 보인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평균 실력 가지고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시청률이 한 자리 수가만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한 명의 스타만 탄 사람은 그 프로그램이 이기는 거거든요. 황룡웅을 앞세운 불타는 트롯맨이 조금 앞서 보이죠. 불타는 트롯맨은 이미 뭐 황정웅 비롯해가지고 뭐 애녹이라든지 뭐 여러 명의 지금 팬덤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우리 방송만 해도 댓글 보면 황정웅 팬덤이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미스터 트롯 2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는 좀 공동성심에 휘말리면서 이게 잘 될까 이런 위기예요. 다시 말해서 초반부는 이렇게 시청률에서 이겼지만 미스터 트롯 2가 오늘날의 서해진 대표를 이기려면 확실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뭐 주영훈 씨나 박선준 씨나 이런 새로운 마스터를 합류시키고 있고 지금 막또 마스터들의 그 전문성 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좀 그런 전문성보다는 좀 재미에 초점을 둔 심사평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방송 보면 그런 심사평을 대폭 줄였어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너무 흥미 위주로 가는 그러니까 전문성에 관련된 지적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편집해서 삭제를 하고 대신에 이제 좀더 전문성을 가미해줄 주영훈과 박선주를 합류시키면서 뭔가 그런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라고 과연 될수 있을지 여하튼간 지금 미스터 트로트는 굉장히 중반부에서의 제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제의 서해진 대표, 오늘의 서해진 대표와의 대결 때문이겠죠. 그런가 하면 오늘의 서해진 대표도 역시나 어제의 서해진 대표와 싸워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불타는 트롯맨 사실은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TV조선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떼고 MBN에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 물론 뭐다 같은 종편방송사이긴 하지만 지난 몇년 동안 TV조선은 트롯 명가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 네임이 확실히 만들어져 있고 MBN은 그에 비해서는 되게 좀 우울했거든요. 기존의 MBN 뭐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보이스퀸 같은 경우에 최고 시청률이 8.6%였어요. 헬로 트로트는 최고 시청률이 4.8밖에 안 됐어요. 그나마 보이스 트롯이 18.1을 찍었었는데 이 18.1도 마지막 회에서 찍은 거였고 마지막 회가 12회였는데 11회만 해도 14.9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불타는 트롯맨이 14.9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최고 시청률이었던 18.1 정도는 가볍게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MBN 입장에서는 아 좋은 거, 아 그래도 서해진 대표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불타는 트롯맨이 잘 되고 있구나 되게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하지만 MBN에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트롯 오디션 중에 가장 좋은 걸 만들려고 서해진 대표를 데리고 온건 아니거든요. 이들 역시 뭔 얘기야? 우리라고 미스터 트롯만큼 못 만들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이 8%대로 벌어지는 시청률 차이를 좁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해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미스터 트롯 원할 때만큼 못 만들겠어? 라는 자신감이 시작했는데 자신감, 다시 말해 어제의 서해진 대표에게 역시나 덜미가 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지금 사회에서 시청률이 꺾였기 때문에 이게 제가 코로나도 모든 게 중요한 게 그래프를 보면 이게 꺾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사회가 정점이었다고 코로나도 정점 되게 중요하냐면 정점을 찍으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그건 유행 규모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에서는 정점만 기다리면서 지냈는데 프로그램 시청률은 정점을 찍으면 안 되거든요. 정점은 늘 마지막 회가 돼야 돼요. 꾸준히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한번 꺾였기 때문에 5회에서 반등하는 게 중요하고 중반부에서 시청률 차이를 확실히 줄이고 가급적 중반부에서 20%를 돌파해야 되겠죠. 물론
불타는 트롯맨이 20%를 중반부에 넘겼는데 뭐 미스터 트로트는 30%를 넘길 수도 있어요. 그건 뭐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중요한 건 우선 중반부에 20%를 넘기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이제 불타는 트롯맨 입장에서는 미스터 트롯과의 시청률 차이를 근소하게 좁히거나 내지는 골든 크로스를 하는 걸 바래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불타는 트롯맨도 중반부에서 재도약을 위한 뭔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나마 지금 불타는 트롯맨은 황정홍이 완전히 좀 불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서유진 대표의 별명이 이제 영웅메이커.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게 지금 트롯 프로그램이 아니라 히어로물이다. 히어로만 계속 만들고 있다. 그 팬덤도 아마 뭐 새로 만드는 영웅시대인가 그렇더라고요. 임영웅 그 팬덤이 영웅시대인데 뭐 새로 만드는 영웅시대 될수 있죠. 왜냐면 영웅시대인 건 마찬가지니까 이름이 같아서. 게다가 만약에 뭐 이름을 이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려고 가명으로 영웅이라고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본명이 또 영웅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뭔가가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서유진 대표가 어제 서유진 대표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황정홍의 성장이겠죠.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또 황정홍의 팬덤이 얼마나 굳건하게 더 커져갈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불타는 트롯맨 역시 황정홍이나 지금 현재 몇명뭐 에녹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미 팬덤이 조성되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들이 계속 그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살아남으면서 뭐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면서 살아남는 어떤 그런 시청자들이 반전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사실은 제작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참가자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뭐 제작진도 좋은 노래를 만들어주고 좋은 준비를 도와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중반부에 두 프로 모두 확실한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